마이단으로 바디 프로필을 찍은 육아맘 주솔지입니다. 내 몸이 달라지는 게 보여서 진짜 운동이 되는구나. 육아를 하면 나라는 존재는 좀 없어지거든요. 집에서 운동하고 애기 키우면서 바디 프로필 찍었다. 이런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는 거. 그전에는 목표 몸무게를 놓고 끝나면 헬스장에 가요. 그러면은 준비 운동부터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그리고 마무리 운동까지 해서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소비를 많이 하니까 다이어트는 과하게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이다노는 30분의 워밍업이랑 본 운동이랑 마무리 운동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요거만 해도 운동이 되는구나라는 그런 게 많이 바뀌었고 다노를 처음에 선택한 것도 다노의 모토가 습관 성형이잖아요. 그게 가장 마음에 들었거든요. 내 것이 되려면 어떤 거든 내 생활의 일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고 내 몸을 그냥 꾸준히 움직이게 하는 게 운동이라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틈새 운동으로 설거지 할 때 가만히 서서 할 거를 다리를 좌우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한다든지 발을 막 뒤로 스탠딩 킥백을 한다든지 하루에 물 2리터 마시는 거를 이제 습관으로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마이다노 운동으로 충분해요. 할 수 있는데 바디 프로필을 찍고 이러려면은 체지방을 태워야 되는데 제 체지방을 다 털어내기에는 조금 부족해서 코치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유산소 운동을 추가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2주, 3주 정도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공복으로 비 오는 날은 집에서 다노 유산소 운동하고 그렇지 않은 날은 밖에 나가서 걷는 운동을 많이 했어요. 코치님이 두 가지를 알려주시면서 그 두 가지를 추가로 했는데 한 가지는 레그레이즈였고 한 가지는 플랭크 힙터치였어요. 저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코치님한테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관련된 영상을 다양하게 많이 봤어요. 많이 움직인다고 운동이 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해야 하는 그 부위에 자극을 정확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레그레이즈 먼저 해볼게요. 레그레이즈를 하면 큰 다음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배에 힘을 안 주면 이렇게 떠버려요. 근데 저는 이게 제일 어려웠거든요. 허리가 뜬다는 게. 그래서 수건을 깔고 손은 여기 잡고 이렇게 하기 어려우시니까 이렇게부터 시작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수건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를 하면서 수건을 당겨보는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약간씩 움직이면서 허리가 뜨는지 안 뜨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전 사실 이것도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했었냐면 상체를 들어요. 그러면 허리가 아예 바닥에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기면서 이런 식으로 다리를 조금씩 움직이면서 그리고 내가 여기 계속 힘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면 수건 당겨도 안 빠지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많이 이렇게 빨리 횟수를 채우는 것보다는 천천히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 힘이 들어오는 데까지만 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더 잘 되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시작했었어요. 이렇게 90도에서 상체 약간 들고 이제 플랭크 힙터치를 할 건데 저는 마이다노의 플랭크 챌린지를 어느 정도 좀 한 다음에 진행한 거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각도를 좀 크게 만들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만큼만 천천히 자극이 들어오는지 확인하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플랭크 힙터치를 할 때 속도를 빨리 하면 내 체중 때문에 무너지면서 부상을 당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를 빨리 하지 말고 각도를 조절하면서 자극이 오는 부위를 확인하면서 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마이다노는 하루 일과예요.
이걸 시작하면서 운동도 운동이지만 제 하루를 기록하게 되거든요. 식단, 물 마시기, 내가 얼마나 걸었는지 이런 것들을 마이다노를 하면서 조금씩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꼭 운동을 수강하지 않은 사람이어도 물 마시기라든지 만보 걷기라든지 스트레칭 하는 걸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아, 내가 여기 하루에 있는 거 이건 안 했네, 물은 얼만큼 마셨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제 일과를 마이다노로 조금씩 채워나갔던 것 같아요.